2018 창발 컨퍼런스가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머스 아일랜드 커뮤니티 앤 이벤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역동적인 Thrive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총영사관에서 이형종 총영사와 박경식 부총영사가 참석했고, 상공회의소 김행숙 회장과 주디문 부회장,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SK, 카카오 등에서 참여하는 등 300여 명 이상이 참석했습니다. 이찬희 창발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발의 빠른 성장을 알렸고, 이형종 총영사는 서북미의 많은 단체가 있지만 미래를 향한 젊은 인재들의 모임인 창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첫 번째 연사인 눔의 정세주 대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작한 세 번째의 창업인 눔에 대해 설명하며,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정열적으로 즐겁게 일하고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항상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창발에서는 오는 11월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졸업하기 전 준비해야 할것 등을 알리는 세미나를, 12월에는 어떻게 인터뷰에 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리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취업을 위한 졸업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시애틀에 온건 처음인데요. 일단 시애틀에 계신 한인분들과 지속적으로 관계와 네트워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런 활동들 많이 하기 위해서 시애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좋은 관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